자, 안녕하십니까. 덕후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 자,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립 응용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요. 그립 응용을 반드시 하셔야 셔틀의 방향이나 어떤 각도를 손목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정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립 응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백핸드는 백핸드, 자, 포핸드는 포핸드 그립만 단순하게 잡으면서 팔꿈치와 어깨로 굉장히 힘들게 각도를 만들고 계세요. 자, 손목 호킹도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일자 스윙이 되고 있어요. 요렇게 일자 스윙,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왼팔에 대한 밸런스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왼팔을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X자로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가 되고 있죠. 예, 굉장히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본인은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팔로 다 밀어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교정 후의 영상입니다. 자, 교정이 됐을 때 영상인데요. 자,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사용해서 이제 밀어치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 그립을 응용해서 이제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 보이실 거예요. 손목 코킹도 이제 잘 되어 있죠. 일자 스윙도 되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포핸드에서 각도를 더 내기 위해서 그립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응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더 열려 계세요 포핸드에서. 자, 그래도 교정에는 성공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교정 전 영상과 교정 후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